이번에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저거 한번 볼게요. 요거. 요거 먼저 한번 보고 요 보유기간 있죠, 그죠? 요거 보고 나서 비교 하겠습니다. 요거. 예. 보유기간 그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다, 그죠?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 그게 이제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앞부분을 좀, 그거는 앞에 좀 돌아봐야 될 겁니다. 아마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 부분은 298쪽에 있습니다. 이건 298쪽. 예, 교재는 298쪽에 양도와 취득 시기다. 그죠? 그 아래 나와 있죠. 그죠? 요 부분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집을 하나 샀다. 그죠? 집을 샀다가 5월 10일 날 샀다가 요걸 만약에 9월 5일 날 팔았다. 이날 샀다가 이날 팔았다. 그 이날이 무슨 날이냐? 이겁니다. 그죠? 우리 샀다는 거는 뭘 기준하죠? 잔금. 그죠? 요 날도 뭐죠? 잔금이죠, 그죠? 이날. 그죠? 요 잔금을 취급한 날, 잔금 받은 날이 양도일이다. 알겠죠? 물론 이제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기일이잖아. 그죠? 요 날. 알겠죠? 그 요 날 우리는 대금을 청산한 날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 이래 됩니다. 자, 보세요. 첫째, 매매가 양도죠?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날이 양도일입니다. 그죠? 대금을 청산한 날, 그날이 잔금 취급일이다. 같은 말인데, 양도세에서는 이 말을 씁니다. 취득세에서는 이 말을 쓰고, 알겠죠? 그 취득세는 잔금 취급일 이랬잖아. 그죠? 양도소득세는 이 말 안 쓰고 이 말 씁니다. 무슨 말이죠?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 같은 말입니다. 그죠? 예. 청산한 날이다. 요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그럼 등기한 날. 우리가 등기를 접수한 날로 한다. 그죠? 요 날. 알겠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인데, 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은 등기한 날로 한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그죠? 우리 하나. 뭐, 실물가만 거의 이거죠, 그죠? 이거 하나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죠? 어떤 문제냐? 이런 게 있죠. 장기 할부로 팔았다. 장기라는 거는 1년 이상. 만약에 우리 회사가 2년 할부로 팔았다. 오늘 팔았다. 그죠? 오늘 팔았는데 그러면 2년 할부면은 2년 후에 여기에 잔금이 청산되죠. 그죠? 2년 후에. 그 이날이 매매일 돼 버리잖아. 오늘 팔았는데 2년 후가 돼 버리잖아.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도 기준을 두고 있죠. 그죠? 물건을 그 인도한 날, 예, 그 취득한 자가 그 물건을 사용 또는 수익한 날, 그리고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알겠죠? 예, 요겁니다.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요를 딱 기억하면 돼요. 그죠? 아, 장기 할부는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두 번째, 수용. 수용도 양도죠, 그죠? 수용 양도입니다, 그죠? 요거는 대금을 청산한 날, 그 물건이 수용된 날,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그렇죠? 세 번째는, 미완성 물건, 미완성 건물, 이런 거. 미완성 건물이다. 요거는 완성된 날, 미확정. 확정 안 된 거 있죠, 그죠? 요거는 확정된 날. 이런 거는 뭐,
소지 같은 거, 그죠? 환지 같은 게 이런 겁니다. 미완성은 완성된 날이다, 그죠? 요거 세 개. 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최근에도 요거 나왔고. 저도 놉니다. 예, 이거. 요거. 매매와, 매매의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외가 있다, 그죠? 이렇다 하고. 그럼 나머지, 이제,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그죠? 요거 나머지, 뭐 한 대여섯 개 정도만 딱 정리하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두 번째가 뭐냐? 매매 말고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공짜로 받은 거, 상속이나 정려. 그죠? 상속, 정려. 그죠? 집을 하나 내가 지었다. 신축, 정축, 신정축. 이런 거죠. 신축, 정축. 매매, 유상, 상속, 정려, 무상, 신정축, 원시. 그죠? 또, 요런 게 있죠. 그죠? 시효취득.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사기당했다가 내가 재판했습니다. 그죠? 무효 소송을 취결해서 무효 판결로 다시 취득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환지 같은 거. 그리고 취득 시기의 의제. 뭐 요 정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또 한 문제예요. 그죠? 상속은 언제죠? 상속 개시일. 정려는 언제죠? 정려 받은 날. 계약일 아닙니다. 정려 받은 날. 알았죠? 요게 취득세에서는 뭐라 하죠? 계약일.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정려, 소득세에서는 정려받은 날, 신정축이 나왔다. 요거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시효취득은 점유 개시일, 점유를 개시한 날, 요게 취득세에서는 뭐라 했죠? 시효 완성일, 알았죠? 무효 판결 받았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았는데 사기당했더라. 그래서 재판했죠.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요 물건을 팔았다. 그럼 보유기간은 이 재판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냐?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그죠? 당초 취득일. 그래서 무효 판결은 당초 취득일이랍니다. 다시 시작. 당초 취득일. 알죠? 환지 나왔다. 그죠? 우리 1월 1일 날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밭. 이게 환지 방식으로 대지로 지목이 바뀐 땅을 내가 돌려받았다. 요 땅을 팔았다. 9월 1일 날 팔았다. 양도. 그럼 요 대지, 요걸 우리는 환지를 하죠, 그죠? 요 환지의 보유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 7월 1일 언제죠? 7월 1일입니까? 1월 1일입니까? 예? 환지는 언제죠? 그래, 내가 밭을, 원래 밭을 가지고 있다가, 그죠? 수용됐다가 대지로 돌려받았습니다, 그죠? 땅으로 돌려받았다. 요 땅을 팔았다. 그럼, 요날부터 요날까지냐, 1월 1일부터 해주느냐, 1월 1일입니까? 7월 1일입니까? 예, 이날이, 그죠? 1월 1일. 그래서 요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일이다. 알겠죠? 환지는 환지가 되기 전 취득일. 환지가 되기 전 취득일이다.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권리 면접보다 더 받는 경우다. 무슨 환지? 정환지. 요런 정환지는 요건 언제 취득했죠? 요건 이때 취득했잖아, 그죠? 초일은 산업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언제라 그랬죠? 7월 2일, 알았죠? 항상 다음날 요날을 뭐라 한다? 시작. 환지 처분 공고일, 알았죠? 시작.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알았죠?
다음 날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다음 날. 알았죠? 요 말 잘 보세요. 환지 처분 공고일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알겠죠? 다음 날. 소유권, 뭐, 건물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재개발 같은 거.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고시일의 다음 날. 공고일의 다음 날. 작년 시험에 공고일, 틀렸다. 지문은 굉장히 깁니다. 한 세 줄, 네 줄 쭉 내려가다가 공고일, 틀린 거. 공고일의 다음 날. 알았죠? 요 공고를 하면 없습니다. 알겠죠? 취득세든 양도세든 항상 요 다음 날. 알겠죠? 다음 날. 환지다. 그죠? 그 다음 요 의지한다. 간주하는 거. 부동산은 85년 1월 1일로 간주하고, 주식은 86년 1월 1일로 간주한다, 그죠? 요 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요 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요날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우리나라에 이때 처음 기준 시가가 적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날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부동산은 언제라 그랬죠? 85년 1월 1일, 주식은 86년 1월 1일. 이상 답니다. 요게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 나머지는 참고 나오는 거. 요거 알겠죠?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다.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답을 찾지. 이걸 갖다가, 그죠? 시호 하면은 점유 개시일 정확하게 아세요. 취득세는 뭐라 하죠? 시효 완성일. 이거 구분해야죠. 요거 하고. 우리 소득세에서 나오면은 정려받은 날인데, 요게 취득세에서 나오면은 계약일이다. 요게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구분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다. 그죠? 요게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 끝났다. 그죠? 요것만 딱 체크하고, 그리고 책에 있는 거 뭐 보면서 밑줄 필요한 거 밑줄 짓죠, 그죠? 예, 그걸 딱 정리하면 답니다, 요게. 다 있죠? 예. 그게 뭐, 300페이지 한번 볼까요? 300쪽에 보면은, 1번 장기할 부족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요거고. 그 내려가면은 2번 공익사업, 그게 뭐죠? 수용, 그죠? 그 2번은 수용을 말하는 거고, 아래 3번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상속이나 정려, 그죠? 다 오른쪽에 가면은, 그 1번 건축을 받은 건축물, 이게 바로 뭐죠? 사용 승인서. 그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뭐가 건물? 뭐가 건물은 사용한 날입니다. 뭐가 허가 받은 건물이 있죠? 그 물건을 사실상 사용한 날. 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거 무슨 날이다? 완성된 날이다. 그죠? 확정된 날이다. 제일 아래 가면은 시효가 나와 있네. 그죠? 시효 취득 언제라 그랬죠? 점유 개시일. 이렇게. 예, 뒤로 가면은 7번 환지가 나옵니다. 그죠? 환지는 방금 했죠? 환지 전 취득일. 정감이 있으면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죠? 다음 날. 이렇게. 그리고 취득시에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 오른쪽 8번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입선출법. 그걸 쭉 내려가면은, 예, 내려가면은 그죠. 10번 취득시기 의제. 그죠. 이거 부동산은 85년 1월 1일, 주식은 86년 1월 1일이다. 예, 끝났습니다. 넘기 보면은 뭐 또 기타 나오죠, 그죠? 기타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그 2번에 보면은 법원의 무효 판결, 무효 판결 나왔네요, 그죠? 무효 판결은 언제로 한다? 당초 취득일, 그죠?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쭉 내려가서, 예, 거기 가면은, 예, 4번, 4번은 뭐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 같은 거는 결제일입니다. 어음은 결제. 뭐, 이런, 그 나머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등등. 아,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런 거다.
알았죠, 그죠? 여기 취득시기. 그 오른쪽 문제 하나 볼까요? 양도세,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계약일, 잔금, 지급, 약정일, 대금을 청산한 날, 등기 접수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 등기 접수한 날, 등기를 먼저 했네. 그럼 무슨 날? 등기한 날. 맞죠? 그죠? 8월 7일이 취득일이다. 아셨죠? 예, 요게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이제 이 부분, 예, 할 겁니다. 비과세 부분. 자, 책 한번 볼까요? 비과세 부분은, 예, 좀 뒤로 가야 되겠다. 그죠? 뒷부분에, 예, 348쪽. 348쪽에 나옵니다. 그죠? 양도세, 비과세. 우리 그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요하다는 면은 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뭐 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그죠? 자주 나오죠. 그죠? 비과세.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죠? 비과세 부분이다. 비과세는 그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1번, 파산 선고.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으로 그 넘어가는 개인의 재산,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재산, 양도죠. 그거 세금 과세 안 하겠다. 그죠? 망해서 넘어가는데, 그것까지 왜 세금 과세 합니까? 그죠? 그래서 과세 안 하겠답니다. 파산 선고.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이거는 파산 선고 있구나. 두 번째, 농지, 교환, 분합, 교환, 분합, 교환, 분합입니다. 농지를 교환했다. 이거 과세 안 하겠답니다. 분합도 교환 안 한다. 과세 안 한다. 그죠? 교환, 분합. 자, 보세요. 갑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예를 들어 6억짜리다. 을이 가지고 있는 농지, 이거는 얼마짜리냐? 요거, 농지는 4억 3천만 원짜리다. 요걸 서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서로 교환했답니다. 갑, 을이. 갑은 6억짜리 주고, 을로부터 4억 3천만 원짜리 농지를 받았다. 그럼 차익이 생겼잖아. 그죠? 그 차익이 1억 7천만 원 생겼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 1억 7천만 원은 돈 주고 받았겠죠. 그죠? 서로 간에. 요걸 과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잖아. 그죠? 알겠죠? 요거 차익이 생겼잖아. 그죠? 요거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규정이 뭐라 그랬죠? 예? 딱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 이거. 그래야 답을 찾잖아. 자, 보세요. 큰 쪽의 4분의 1 이하면은 과세 안 합니다. 뭐라 했죠? 시작. 큰 쪽의 4분의 1 이하. 여기 크잖아. 그죠? 요거보다 여기 크죠? 요거 4분의 1, 요게 4분의 1 합니다. 6억에 4분의 1 얼마죠? 4분의 1. 1억 5천이죠? 1억 5천보다 크네? 크니까 뭐 한다? 과세한다. 요거 시험 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큰 쪽의 4분의 1 이하면은 과세 안 하고, 4분의 1 넘으면은 과세한다. 요 1억 5천만이잖아. 4분의 1 하면은. 그죠? 요게 법규정입니다. 4분의 1. 우리 딱 요거 하나. 교환분합 나왔다. 4분의 1 이하. 큰 쪽의 4분의 1 이하면은 과세 안 한다. 차익이, 그죠? 요거는 비과세. 자, 우리 책을 딱 보면은, 그죠? 교재, 거기 보시면은, 예, 요 내용이 아래, 제일 아래 나오네, 그죠? 비과세를 위한 요건에 나옵니다, 그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면은, 아, 첫 번째 노원에 4분의 1 이하는 과세 안 한다. 4분의 1을 초과하면은 과세한다. 그거 하나. 4분의 1. 그 농지교환 나왔다. 딱 기억 하나 할 거. 4분의 1. 알았죠? 4분의 1. 아. 그리고 오른쪽에 볼까요? 이런 교환 분합 할 때는 언제 하느냐? 사유가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이겁니다. 제가 보세요. 국가가, 그죠? 국가가 하는 사업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하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하고, 농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죠? 농지 관련 뭐, 그죠? 경계를 갖다가 분할 하거나 등등, 농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하고, 네 번째, 개인 간의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다. 아, 이런 사유는 네 가지다. 첫째, 기업, 국가가 하는 사업. 두 번째, 국가 토지. 세 번째, 농지 관련 법률 규정. 네 번째, 경작상 필요. 그 네 번째 잘 보세요. 네 번째 보니까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인데 네 번째 봅니다. 다만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어디서? 농지 소재지에서.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뭐 하라 그랬죠? 경작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요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새로 경작해야 됩니다. 계속. 만약에 3년 경작하지 않고 다시 요 농지를 팔았다. 그럼 다시 세금 추징하겠답니다. 알겠죠? 비가 쳐도 다시 추징한다. 사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해라 그랬죠. 그죠? 3년 이상. 자, 여기 보세요. 농지 소재지가 어디죠? 예? 농지 있는 곳이지 뭐. 그죠? 농지 소재지인데 그건 이걸 이제 우리 법으로 딱 정해 놨잖아. 그죠? 어떻게 보세요? 여기가 지금 세종시입니다. 내가 얘 세종시에 살고 있다. 요 인근에 무슨 시군이 있죠? 옆에 뭐가 있죠? 공주시. 또 공주시 건너가면 또 무슨 시가 있죠? 요게 다음에 무슨 시죠? 예? 예? 부여. 뭐 알기 쉽게 부여를 할게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요 살고 있으면은 공주에 요게 농지가 있으면 요거는 농지 소재지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소재지 아닙니다. 인근 시군에 있으면 소재지인데 여기 있는 거는 소재지 안 봅니다. 그럼 여기 있지만은 요 직선 거리가 30km 이내면은 또 소재지가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조건을 아니고 박스 보세요. 박스에 나와 있는데 인근 시군에 있거나 접해 있는 또는 직선 거리가 몇 킬로 이내 30km 이내면은 농지 소재지로 본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요 안에 있어야 되지. 요게 만약에 벗어나버리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예. 놀리고 있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경계가 이거다. 그죠? 예. 요게 넘어가면 비사업용이 되어버립니다. 비사업용. 그래서 아 요런 거 참고로 보세요. 아, 농지 소유지다 그죠? 요런 경우 알았죠? 자 이제 요거는 알겠다 그죠? 4분의 1 이하고 과세 안 한다. 그런데 그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면은 그 경제계의 특례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아래 가세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3년이 지난 농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하겠답니다. 언제로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또는 이게 다른 지목으로 환지가 됐다. 환지 예정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도시지역이라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농사지고 있던 이런 농지를 교환부나 반입하면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또 환지로 지정됐다는 것은 다른 지목으로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이게 지정이 됐는데 다른 지목 뭐 대지로 바뀌었는데 아직 개발은 진행 안 되고 그 땅에서 농사지고 있다가 그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것은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그 우리 기억할 때는 아 3년이 지났는 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환지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런 거는 비과세 안 해주는구나. 다시 과세하는구나. 알았죠? 제외된다까지.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것만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죠. 그죠? 한 대여섯 번 나온 것 같네요. 요거 요거 요거. 알았죠? 4분의 1 같이. 예? 예.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예,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비과세 하면은 막 핵심이 이거잖아.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그죠? 양도하면은 과세 안 하겠다. 요 내용들 우리 요에게서 좀 정리하고. 그죠? 핵심. 1세대 가 1주택을 그 주택에 부수 토지가 있죠. 요 토지를 2년 이상 보유 하고 팔았다.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다. 그죠? 요게 비과세다.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2년 거주도 있죠. 2년 거주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죠? 요게 바로 우리 청약 조정지역. 그죠? 요런 조정지역.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작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살아야 된다. 그죠? 요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된다. 그럼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한다. 여기에 대한 거, 요약해서 정리하고 갑시다. 1세대라 그랬습니다. 그죠? 세대라는 거는 세대주. 세대주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서는 거주자다 이랍니다. 물론 거주자는 이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죠. 그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르는 배우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동거가족, 동거가족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예. 즉 말해서 우리는 혼인하면은 1세대다. 그죠?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1세대라 그랬죠. 그럼 요 기본이 배우자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외가 있다. 그죠?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요 사람 나이가 몇 세죠?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뭐가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그죠?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이혼한 경우다. 그죠? 요런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요거 하나. 그죠? 1주택이라는 거는 요 주택이라는 뭐냐? 주거용 건축물이다. 그죠? 주거용이다. 당연하죠. 그죠? 주택은 주거용인데 이 주거용이라는 이 용도가 공부상에 주거용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공부상에.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했어야 된다. 그죠?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걸 우리 주택이다. 이게 당연히 주택이다. 그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더라. 이게 다른 경우가 있더라. 그죠? 이런 경우. 우리 법은 항상 이제 이런 특별한 경우를 열거해 놨다. 공부상에는 주택인데 실제는 이거 점포로 이용하고 있다. 상가 점포 이런 거죠. 그죠? 점포. 또는 공부상에는 이게 사무실 용도인데 그걸 주용으로 그죠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뭘 기준하죠? 예? 공부사입니까? 사회사입니까? 예? 공부사입니까? 사회상이죠, 그죠? 우리는 사실과 셉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때는 이걸로 보겠답니다. 알겠죠? 상가로 이때는 물어본다. 주태로 보겠답니다. 알았죠? 사실과세잖아요. 사실과세. 예,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별장이나 별장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주택으로 보냈냐? 그건 아니다. 그죠? 예, 여기서 예외가 있다. 예외가. 별장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겠다. 이거는 주택으로 안 보겠답니다. 제외. 콘도미니엄. 여기에서 주택 이용하, 살림살이 하고 있다. 요거는 제외. 기숙사 이런 거는 사실상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주택에서 뭐 된다? 제외 안 해주겠답니다. 비과세. 예. 별장이나 콘도나 기숙사 같은 거는 제외한다. 알겠죠? 부수 토지 요런 주택이 있습니다. 그죠? 요 주택이 있는데 땅이 굉장히 넓다. 그죠? 요 땅은 여기에 말하면 요 바닥 면적, 주택 바닥 면적에 여기에 5배 또는 10배까지만 비과세 주겠답니다. 요거는 도시 지역 안, 요거는 농촌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 지역 밖.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은 5배,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다. 아, 토지. 그 부속 토지는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은 바닥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비과세 주겠다. 그죠? 그 넘는 부분은 과세한다. 한도가 5배, 10배. 그러면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경계가 없으면 몇 배까지? 경계 없으면? 이게 만약에 울타리가 없다. 그죠? 울타리 없는 거는 부속 토지를 어디까지 보죠? 요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 알겠죠? 요 울타리가 없는 거 있잖아. 그죠? 저 산에 있는 거. 산 중턱에 있는 이런 집 있잖아. 그죠? 이런 집은 요 바닥 면적 10배까지입니다. 알겠죠? 바닥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여기서 우리 이거 하나 나오잖아. 겸용주택.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겸용주택. 요 겸용주택은 일부는 주택과 일부는 점포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택과 점포를 이용하고 있는 거다. 예. 이때 만약에 요 주택 부분이 60이고 상가가 40이다. 주택이 커죠? 물어본다. 전부 주택. 그죠? 알죠? 그럼 만약에 주택은 40이고 상가 60이다. 그럼 물어본다. 아니고 따로따로 주택만 주택 상가는 상가 같다 같으면 어떻게 보죠? 예? 전부 주택입니까? 예? 각각 주택만 알았죠? 이거는 전부 주택 클 경우에만 전부 주택이다. 알겠죠? 요게 같거나 적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요게 겸용주택이다. 예, 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요것도 문제가 한 계산 문제 한 세 번쯤 나왔었죠. 그죠? 예. 문제 나오는 뭐 요런 겁니다. 보세요. 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요런 거 한번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런 겸용 주택이 있다. 여기에 부수 토지다. 그죠? 요 주택의 면적은 예를 들어서 30이다. 상가의 면적은 70제곱미터다. 요 부속 토지가 만약에 600이다. 1세대가 2년 보유했다. 도시지역 안에 있다. 요 건물을 팔았다. 그럼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봤다. 그죠?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그죠? 이런 건물을 팔았습니다. 비과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물은 얼마죠?
주택이 적잖아, 그죠? 주택만 주택이네. 이건 비과세 맞잖아, 그죠? 1세대죠. 2년 보유했으니까. 요거는 비과세. 건물은 30, 비과세. 토지는 얼마? 요 토지는, 일단은 요거, 배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 건물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그럼 3대 7로 배분하면은 10분의 3이죠, 그죠? 10분의 3, 요거는 10분의 7이다, 그죠? 10분의 3은 얼마? 3, 6이 18. 요건 얼마? 420이죠. 그죠? 그러면 주택은 30과 180, 상가는 70과 420인데,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한도가 몇 배까지? 5배라 그랬잖아. 요 바닥 면적의 5배까지만 합니다. 알겠죠? 요 30의 5배는 얼마? 150. 까지만 비과세다. 과세는 얼마? 450. 이거 30 남는 거 하고 과세 되잖아. 그죠? 70과 450은 과세. 30과 150은 비과세. 요것만 비과세 됩니다. 알았죠? 예. 요게 한도가 5배네. 요게 5배잖아. 요게 한도, 도시지역 안에 있으니까 5배. 알았죠? 밖에 있으면은 10배니까, 요게 10배니까 300이니까. 다 비과세 되죠, 그죠? 예. 안에 있으면은 180. 아, 중에 150만 비과세다. 이해되죠, 그죠? 예, 요거. 겸용주택이다. 요 부분. 그러나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2년 보유와 2년 거주가 있죠? 요거는 초등지역이라 그랬고, 요거는 2년 보유다, 그죠? 2년 보유인데, 요게 이제 예외가 있다, 그죠? 우리는 막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5년, 1년, 무제한. 딱 세 가지 하면 되죠. 그죠? 예, 요렇게. 예외가 있다, 예외. 2년 보유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그죠? 5년짜리, 1년짜리 제한 없다. 이런 경우다. 5년이 뭐냐? 우리가 5년을 살았으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준다. 요거는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에 내가 5년 살았으면은 이거는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해준다.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고, 요 주택 일부에 도로가 났다, 들어갔다, 그죠? 일부가 들어가고 요 남아있는 잔존주택을 요 수용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면은 과세 2년 보유로 간주해서 비과세를 주겠답니다. 요거는 5년 내에 양도, 요거 우리가 잔존주택이다. 남아있는 주택, 그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고 요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고 요 남아있는 집, 알겠죠? 요걸 5년 내에 양도하면 된다. 요건 임대주택입니다. 알았죠? 요거는 뭐냐? 1년만 거주했으면은, 1년만 그 집에 살았으면은 비과세혜택 주겠다 이거다, 그죠? 치약, 학교, 고등학교 이상, 근무상 형편, 정근 가는 거, 몸이 아파서 요양 간다, 그죠?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이사 가는 경우, 그리고 대체주택. 요런 경우는 1년 거주만 하고 이사 가면은 요런 거는 예,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해서 비과세 주겠다. 내가 여기 세종시에 살다가 아들이 저기 부산대학교 입학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종시 집 요거 그죠? 팔고 부산으로 이사 갑니다. 요거 팔 때 요 집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그게 요겁니다. 그죠? 요거는 정근. 요거는 몸이 아파서. 폭력. 요거는 대체주택. 요거는 조금 다르죠. 그죠? 내가 여기에 살았다. 살았는데 요 집이 철거. 철거된다. 재개발. 나왔다. 나와서 집을 하나 샀다. 요걸 우리는 대체주택이란다. 알겠죠? 대체주택. 요 집 철거된 게 나왔잖아. 그죠? 집을 하나 샀다. 사고 나서 요 재개발이 이제 완성됨으로써 요 집 팔고 들어갑니다. 그죠?
요 집 팔고 들어가면서 요 집에 몇 년 살았어야 된다. 1년 이상만 거주했으면은 요거는 비과세득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요게 대체주택이다. 제한이 없다. 이민 가는 경우다. 요거는 외국에 이민 간다. 그죠? 해외 이민. 이주법에 따라서 이민 가는 경우 이거는 한 달을 살았던 하루를 살았던 이거는 무조건 비과세득 주겠답니다. 또 하나 이민을 안 가더라도 국외에 1년 이상 장기 체류 1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 국외에 체류한다 그죠? 외국에 이런 거는 말하면은 학교 관계라든지 근무상 형편에 따라서 그죠? 외국에 1년 이상 나가 있다 하기 위해 1년 이상 있기 위해서 집 팔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제한이 없다. 또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외국에 뭐 대사관에 근무한다. 그죠? 뭐 영사관. 그 근무 때문에 나간다. 집 팔고 나간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이 있다. 그죠? 이런 경우. 또 주택이 우리가 전부 수용되는 경우다. 집이. 예, 집이 있었는데 이게 도로가 다 들어가 버렸다. 그죠? 이런 전부 수용인 경우.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는 보유기한에 제한이 없다. 알겠죠? 이런 경우 등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는 이민 가거나 외국에 체류해서 나간다. 그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집을 못 팔았다, 못 팔고 나갔다, 나가고 나서, 우리 이민을 떠나고 나서 2년 내에 팔마 됩니다. 요거는 기간이 2년 내에만 양도하면은 요것도 요 비과세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2년 내에만 팔면 된다. 그래서 요게 2년 보유 요건. 일단 여기까지 잠깐 책을 한번 보고 갈게요. 책 한번 보세요. 교재 351조 아래 1세대 요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 요건은 이제 알겠죠? 그죠? 요거, 요건, 요건데 뭐, 요거, 요거. 예.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은. 예, 요건 아셨죠? 그죠? 넘어갈게요. 뒤로 1주택의 판정 넣어줘. 그죠? 그, 우리가 요거는 공부상 용도와 사실 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경우는 사실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 아셨죠? 그죠? 다음, 그 아래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사례 같은 거는 나중에 실무할 때 필요합니다. 예. 지금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다음, 다우주택이 나온다. 그죠? 다우주택 하나. 이 말이 이제 자주 나오죠. 그죠? 우리 취득세에서도 자주 나오고. 양도소유 자주 나오는, 왜 이게 자주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법 규정이 우리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이고,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동주택으로 볼 거냐, 단독으로 볼 거냐, 이겁니다. 이런 다우주택 있잖아, 그죠? 이런 애들 주택이 뭐 19가구 이하잖아, 그죠? 6집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집이 A, B, C, D, E, F예요. 갑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요걸 만약에 전부 세대별로 분양을 했습니다. 매매했다 그죠? 분양했다 매매했잖아 그죠? 매매했으면 집이 몇 채죠? 몇 채죠? 6채. 6채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걸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 빌려줬습니다. 몇 채? 이건 6채 아닙니다. 몇 채로 본다? 한 채입니다. 한 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분양을 해서, 그죠? 각각 한 가구가 독립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요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섯 채. 그럼 이거는 뭐로 본단 말이죠? 공동주택. 그런데 임대하고 있다면은 뭐로 보겠다? 요거는 단독주택으로 간주하겠다. 그럼 임대하고 있다가 요걸 팔았습니다. 요걸 팔았다. 여섯 채를 팔은 게 아니고 몇 채를 팔은 거죠? 한 채를 팔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9억이 넘었다.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거 알았죠? 다오 나왔다. 문제 읽어보고 분양했는지 임대했는지 보고 요건 여섯 채, 한 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은. 알았죠? 그죠? 다음 넘어갈게요.
아래 그거 보니까 겸용태 나와 있네, 그죠? 그것도 알겠다, 그죠? 겸용 방금 말씀드렸잖아, 그죠? 다섯 배, 열 배. 알겠죠? 뒤로 갑니다. 그, 고가주택. 고가주택 얼마나 그랬죠? 9억 초과. 그 아래 한번 보세요. 박스. 그 박스에 보니까 고가주택. 아까 제가 저기 아까 적어놓은 게 있었잖아, 그죠? 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하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8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다. 차이 얼마죠? 4억이죠. 다시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그러니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요게 얼마? 1억. 양도 차이. 그죠? 요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몇 프로? 1년에 몇 프로? 8%. 그죠? 예, 그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공동 소유하면 각자 1주택이잖아. 그죠? 됐고. 뒤로 갈게요. 그 다음, 356쪽에 2년 보유. 여기 나오네. 그죠? 2년 보유. 알겠죠? 2년 보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항상 핵심적인 거 하고, 좀 살 붙이는 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붙여도 얼마든지 됩니다. 일단 핵심적인 거는 내가 이해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머리 좀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 그래,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죠? 여기에 뭐 살 붙이는 거야. 문제 보면서 살 붙여도 얼마든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충분하고, 공부할 때는 핵심을 공부, 이런 거 이해했으면 이런 거 좀 기억하고, 그죠? 아, 이런 거죠? 알겠죠? 예, 2년 보유가 나오네, 그죠? 예, 원칙 2년 보유다, 그죠? 2년 보유. 그 창고에 보면은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이거는 우리가 창고 거주 기간 하는 거는 주민등록 등본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일 없잖아, 그죠? 보유 기간은 등기부 등본 봅니다. 창고로 보시면 되고. 근데 그 3번 한번 보셔야 되겠네, 그죠? 3번. 그 창고에 3번 보세요. 거주하거나 보유하거나는 기간에 이 계산에 있어서 다음의 기간은 통산한다. 통산한다는 거는 통틀어서 계산해 준다. 합산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356쪽에 356페이지 그 가운데 참고 3번에 1번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불탔다, 독에 무너졌다, 노후동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뭐 한다 그랬죠? 합산한다. 통산한다. 알았죠? 다음. 비거주자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를 전환됐다면은 그 거주기간과 보유기간도 합산해 주겠다. 무슨 말이죠? 비거주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국적을 취득했다 이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3년 이상 했다면 요거는 합산해 주겠다. 3번은 따로 봐야 되잖아. 그죠? 상속이 나왔다 하면 항상 따로 생각해야죠. 상속.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아버지가 2년 보유하다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받았다. 1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죠? 아버지가 2년 보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받았다가 그 물건을 1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몇 년 보유했죠? 예? 몇 년? 이걸 이제 우리가, 그죠? 우리는 상속은 원칙이 뭐죠? 상속?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 개시이잖아. 상속 개시는 돌아가신다, 이날. 요날부터 요날까지가 원칙입니다. 알겠죠? 항상 원칙.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가 있잖아. 그죠? 이 기간 해주는 것도 있구나. 이게 예외다. 그죠? 우리 항상 우리 정확하게 원칙과 예외.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동일 세대. 한 집 같이 살았다, 그죠? 동일 세대거나
아까 우리가 왜 세율 할 때 보면은 뭐 2년 보유, 1년 보유 있죠, 그죠? 요때도 돌아가신 분 보행계는 합산해 줍니다. 그 이제 원칙은 우리가 하던 바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요 2년은 아들이 취득한 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게 있죠, 그죠? 요런 공제하는 것도 요 아들이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등등 요런 거. 그래서 원칙과 예를 정확하게 아세요. 같이 살았으면은 요건 합산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한다. 그럼 아래 곡에 3번 한번 볼까요? 상속받은 집이다, 그죠?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시에 동일 세대, 같은 세대였다. 그러면 합산해 줘야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다. 그죠? 당연한 말이에요. 아래 내려가서 보유기간, 그 특례가 나오네, 그죠? 1번. 예, 1번에 보면은, 그 이제 특례 규정입니다. 그죠? 예.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예, 이 경우에, 보유와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아래 이제, 그게 특례하면서 나오는 얘가, 그 아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 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특별한 경우다. 알겠죠? 요 특별한, 요 예외라 이 말이죠. 그죠? 예외 규정이다. 요 규정, 요거요. 요 규정들이 거기 나옵니다. 예. 알았죠? 그죠? 거기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박스 부분에 보면은 1번, 1번에 보면은 임대주택이 나오네. 그죠? 요 내용이잖아요. 요거. 임대주택 5년. 그죠? 5년. 알겠죠? 예. 요렇게, 요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하고 한번 읽어보면 되잖아. 그죠? 그래가서 거기에 1번 나와 있는 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뭐 이래 나온다. 그죠? 이래 해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세대전이 거주. 그죠?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다. 아,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구나. 그죠? 그 다음 2번에 가면은 아래 가. 가에 보면은 수용되는 경우다. 그죠? 그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됐다. 요런 거는 제한이 없다. 그죠? 수용되는 게 제한이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나에 가면은 해외 이주 가는 겁니다. 이주법. 요거. 제한이 없다. 다에 가니까 외국에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목적으로 나가는 경우이다. 그죠? 요런 경우는 보유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1년 거주 나오죠. 그죠? 1년 거주, 취약, 근무상 형편, 요양, 폭력, 대체주택. 아, 이런 거는, 예, 1년 거주하면 된다. 그죠? 예, 거주. 예, 그래서 그 조금 빠진 거는 추가하세요. 취약, 근무, 요양, 폭력, 대체주택. 1년 거주다. 그죠? 예, 다음에, 아래, 그, 내려가서,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죠? 4번 됐고, 여기 다입니다. 그죠? 요 내용이고, 아래 보면은, 거기에 참고. 참고에 보면 그게 뭐가 나오죠? 조정지역 나와 있네요. 그죠? 조정지역. 예. 그 지역들이 조정지역입니다. 서울 전역하고, 부산의 해운대구, 뭐, 그죠? 연제구 쭉 나오죠. 그죠? 경기도에 보면은, 부천시입니다. 부천시, 뭐, 광명시 쭉 나오죠. 그죠? 성남시, 고양시 나오고, 그리고 쭉 또 내려가니까 기타 지역에 보면은 신행정소도 나오죠. 요 기타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거기 이제 연기공주시 나오잖아. 그죠? 예, 여기 세종시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뒤로 가면은 358쪽에 예, 거기 가면은 가운데 3번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대체주택 취득 나오죠. 그죠? 3번에 나와 있는 거, 그 3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 취득, 요게 요거잖아요. 요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철거하면서 새로 나왔다. 그거 쭉 설명 나오잖아. 그죠? 그 내용이 약간 요거 내가 요거 집을 철거된다. 나와서 집을 샀다. 요게 대체주택.
요 집에 살다가 다시 들어간다, 그죠? 요 집에 몇 년 거주, 1년 거주하면 된다. 팔 때. 여기 대지주택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 요리하고. 그 오른쪽에 그 예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예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요거, 요거. 요거, 그게 나와 있는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예 문제고. 자, 여기 이제 우리 거기 나와 있는 1세대 1주택이고 이제 하나 남았죠. 그죠? 1주택을 비과세 주는데 집이 두 채라도 요거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게 있다. 그죠? 예, 요거 특별한 경우 집이 두 채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요게 특별한 경우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특례하는 겁니다. 밑에. 이건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